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절한 판매 서비스 증권 강사 김윤입니다. 오늘 함께 배울 내용은요. 사과에서 您突然多大好的 생생야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 생생야 속의 중요 표현과 핵심 문법을 자세히 배워보고 싹싹 연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오늘의 생생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绘画，您穿多大号的？中号。这是中号的。试衣间在哪儿？在那边。这件太小了，有大号的吗？当然有，给您。자, 이번 생생회화 속에서는요, 옷의 사이즈, 그리고 피팅룸과 같은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답하는, 뭐, 등등등 여러 표현들이 좀 있었습니다. 문장 속에서 중요 표현이나 핵심 어법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짜이.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동사, 짜이가 수러가 되는 존재문에 관련된 표현을 좀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짜이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꼭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어디 어디에 있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자, 동사의 표현인데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어떤 장소에 위치해 있는지, 존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중국어에서는 존재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기본적인 문장은 이 짜이가 동사이다 보니까 주어, 짜이라는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오죠. 아무래도 이 짜이가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을 갖다 보니까 목적어는 장소라는 표현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집에 있어요. 집이라는 단어, 家 사용해서, 我在家. 我在家. 부정형은 기본적으로 동사 앞에 put을 붙이는 거니까요. 저 집에 없어요. 라는 표현은, 我不在家. 我不在家.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싹싹 연습 통해서 한번 짜이라는 동사 조금 더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패턴은 이렇게 할까 합니다. 주어는 어디 있나요? 이렇게 짜이나이라는 단어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화장실 어디에 있습니까? 화장실이라는 단어는 洗手间, 洗手间. 전체 문제 한번 큰 소리 따라해 볼게요. 洗手间在哪儿? 洗手间. 在哪儿？두번째는요，고객센터는어디에있습니까？이런변할까합니다。고객센터라는단어는客户服务室，客户服务室。자，전체문장은요，客户服务社在哪儿？客户服务社在哪儿？자，그리고난다음에요번에는대답의표현을한번조금더연습해볼게요。 화장실은요, 아까 물어보는 표현이었으니까 대답으로는 2층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층을 나타내는 표현에서는 로우라는 단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뭐 1층이면 1러, 2층이면 알러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전체 문제 한번 연습해 볼게요. 화장실은 2층에 있습니다. 洗手间在二楼. 洗手间在二楼. 자, 고객센터는요, 이번에는 우리가 8층을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고객센터는 8층에 있습니다. 客户服务社在八楼. 客户服务社在八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표현은 여자수러문입니다. 여, 기본적인 뜻이 그렇죠.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요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외우실 때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외우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무엇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동사. 소유동사.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기본적으로 요라는 단어도 동사이다 보니까 주어, 요, 목적어. 오는 목적어는요, 내가 사람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사물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돈 있어요. 돈 가지고 있어요. 我有钱. 我有钱. 사람을 갖고 있는 경우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저 오빠 있어요. 뭐, 저형 있어요. 라고 할때쓸수 있거든요. 我有哥哥. 我有哥哥. 그런데,
요라는 단어가 이제 수러가 되는 요자 수러문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형이에요. 여태껏 우리가 부정형을 만들 때는 뿌라는 단어 사용했죠. 그러나 요라는 동사는 반드시 메이라는 단어로 활용을 해서 안 갖고 있으면 그냥 합해서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메이요. 메이요. 없으면 메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 돈이 없습니다. 我没有钱. 我没有钱. 저 오빠 없어요. 형 없어요. 我没有哥哥. 我没有哥哥. 자, 그러면 싹싹 연습 통해서요. 우리 질문형하고 대답형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요. 당신은 무엇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뒤에 마 붙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요. 회원카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새로 나온 단어로 회원카드라는 단어는 회원카. 회원카. 전체 문장 따라해 주세요. 您有会员卡吗? 您有会员卡吗? 자, 없다라는 표현으로 대답을 할게요. 저는 회원카드가 없습니다. 我没有会员卡. 我没有会员卡. 자, 계속 이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표현은요. 요자 수러문을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자문의 수러문은 두 가지 표현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중 첫 번째는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문. 두 번째 표현은 무엇 무엇이 혹은 누구누구가 있다. 즉 존재를 나타낸다 그래서 존재문 표현의 동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조심해야 할 내용은 요자라는 동사가 존재의 뜻으로 사용이 될 때는요. 주어가요. 장소예요. 장소. 그리고 목적어는 사람이나 사물이에요. 이걸 좀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떠한 장소에 요게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요 있다 얘가 이제 수러가 되는 거고 나머지 목적어는 무엇 무엇이 혹은 누구누구가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아, 강의 듣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 할 텐데 자 예를 들자면요 저희 생생회화 속에서도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이곳에 지금 장소가 주어가 되고 있죠. 라지 사이즈가 있나요?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라지 사이즈가 이게 목적어거든요. 이런 게 바로 요자의 존재문인데요. 중국어 문장 이렇게 표현했었죠. 这儿有 라지 사이즈 大号的吗? 这儿有大号的吗? 这儿有大号的吗? 이런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쭉 정리하면 요라는 단어가 존재문으로 사용될 때는 장소 주어 요 사람 삼을 목적어 문장 여기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这里有洗手间. 부정형 여기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这儿没有洗手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우리 싹상해서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자면 패턴 이게 존재문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장소 주어 그리고 요 동사 목적어 마입니다. 이곳에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어떻게 했죠? 이건 바로 연습. 这儿有洗手间吗? 한 번 더요. 这儿有洗手间吗? 자, 두 번째. 근처에는 스타벅스가 있습니까? 계속 장소가 주어로 오고 있죠. 위치가. 근처라는 단어는 附近. 자, 사물. 스타벅스라는 표현은 싱바크. 전체 문장은요. 附近有星巴克吗? 附近有星巴克吗? 자, 부정형의 대답으로 할 겁니다. 이곳에는요, 화장실이 없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这儿没有洗手间. 근처에 스타벅스 없어요. 附近没有星巴克. 자, 이렇게 함께 살펴봤는데요. 요라는 단어를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소유, 어디 어디에 뭐가 존재하고 있다 존재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배워볼 표현은 우리 생생회화 속에 사이즈와 관련된 표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다양한 어휘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 패턴은 저는요 어떠한 사이즈를 뭐 동사합니다 이건데 그냥 한국어로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작은 사이즈를 원합니다. 원하다라는 동사는 要.
작은 사이즈는 샤오하우즈였잖아요. 근데 가장 작은 사이즈니까 최고로 작은 사이즈니까 쭈이라는 단어 하나 붙이면 돼요. 쭈이 샤오하우다. 전체 문장 워야오 쭈이 샤오하우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워야오 쭈이 샤오하우다. 자, 두 번째로 연습할 내용은 이번에는 신발 사이즈 가봅니다. 아, 저는요 36호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36호 신발 사이즈를 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중국어에서는요 입다라고 할 때 썼던 동사 추안이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신발을 신다라고 할 때도 그대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다라는 동사 추안 사용하시면 되고요. 36호니까 36이겠죠. 호수 나타내면 하우 붙이고요. 전체 문제 한번 가볼게요. 我穿36号的。我穿36号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내용 다 살펴봤는데요. 이번 친절한 판매 서비스 중국어 어떠셨습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5가 你喜欢什么颜色? 당신은 무슨 색 좋아하십니까? 라는 내용으로 역시나 또 옷을 사는 상황에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도 항상 말씀드립니다. 싹싹연습 MP3 꼭 들으셔야 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 읽으시면서 마무리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꼭이요. 부见不散. 회화 您穿多大号的? 中号 这是中号的。试衣间在哪儿? 在那边。这件太小了。有大号的吗? 当然有，给您。